저는 뭐 건축을 전공한 사람이니까 공간 디자이너가 맞죠. 요즘 조금 못 그러는데 예전에 일주일에 두 번은 무조건 제가 갖고 있는 농장을 갔어요. 바빠요. 가면 할 일도 많고 그 엊그제 뽑은 잡초가 또나 있고 또 여기 또그 가을 여기 씨 뿌릴 때 요거 그때 제거하지 않으면 씨를 다 뿌려놓으면 그 타임을 놓쳐요. 그러니까 바빠요. 가만 바쁘고 그 힘들기도 해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냐. 그런데 그게 노동이면 틀림없는데 착한 노동인 거라. 그리고 거기 가면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사람이 희한한 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수입원이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도 한데 한때는 그냥 멍 때리는 것처럼 비워둬야 할 때가 필요하잖아요. 돌파구가 필요한 거지, 누구나. 저희 앞마당에 가든이 조금이라도 있어가지고 그 계절에 따라서 변화들이 있어요. 그럼 직원들 나와 나와 이게 무슨 꽃이란다, 요게 요런다 이렇게 설명해주는 재미도 있고 어쨌든 모르겠어요. 제 루틴의 반복이랄까 이런 거는 결국은 자꾸 그린을 반복해서 좀 그러긴 한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예. 일을 더 해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결국은 또 그린이에요. 파워팰리스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공동주택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주상복합이라는 문화가 88년 이후로 급작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주거 문화의 이제 혁신인 거죠. 시장의 변화고. 그게 이제 올림픽 이후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해요. 논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수치적으로. 그때가 만불일 때꼭 국가마다 올림픽을 유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적으로 어떤 큰 어젠다 속에서 터닝포인트가 필요하거든. 사실은 우리가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환경이 엄청 변하잖아요. 그 대표 케이스가 여러 가지 중에 있지만 화장실이 어마어마하게 깨끗해지고 지금 우리나라 화장실은 전 세계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우리 젊었을 때는 정말 부끄러운 문화였거든. 그렇듯이 이제 터닝포인트의 큰 획기적인 행사가 올림픽이었을 거예요. 그때 주상복합 문화가 들어와요. 그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일이 주상복합이었어요. 여러 가지 주상복합 중에 이제 타워팰리스트가 워낙 여러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저희 대표작이다 되다시피 했고 우리나라에서 예전에는 그 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안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보물 같은 거 제일 비싼 그림이고 뭐 이런 건다 안방에 있었다고요. 안방 중심 문화였으니까 그게 이제 거실로 나오죠. 우리가 가족이 모여야 됐고 TV 문화가 들어오면서 같이 TV를 봐야 됐고 부모하고 아빠하고 같이 과일도 먹었어야 됐고 아빠가 신문 보는 장소도 거실이었고 예, 모든 게 거실 중심이었는데 이제 타워팰리스를 할때 저희가 예측한 거는 아마도 패밀리 문화가 들어올 거다 앞으로 이제는 거실보다 다이닝이 더 중요해질 거 그런 예측성을 그 평면에 집어넣은 게 타워팰리스였어요. 거기에 이제 패밀리룸이라는 문화를 처음 선보였고 방을 하나 없앤 거죠. 그다음에 이제 더 디테일로 들어가면 이제 몰딩이라는 개념. 그 제가 매지 몰딩이라는 걸 도입을 했는데 몰딩을 없앤 거죠. 저런 매지 몰딩은 자기 이해 못하고 시골 못하겠다. 이제 뭐 에피소드인데 이제 그랬던 시대에서 나왔던 문화고 제 기억으로는 그때 그 삼성에서 그 타워팰리스를 분양 홍보할 때 삼성이라는 브랜드를 앞세우질 않았어요. 거기 참여했던 디자이너 얼굴을 내세워서 디자이너 브랜드로 분양을 했던 게 획기적이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롯데 그 시그니처 할 때는 이제 또 안방에서 그 욕실 문화. 저는 그 특히 욕실 문화는 화장실하고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침실하고 항상 같은 레벨로 고급 주거할 때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용변을 보고 이런 건 화장실이지만 그 물에 담그고 또 거기는 이제 층과 굉장히 높은 곳이라 레벨을 잘못 치면 욕지에 앉아서도 멀리 강을 볼수 있는 독특한 위치고 사이트잖아요. 높이고. 그래서 안방과 그 화장실, 그러니까 욕실의 그를 같은 레벨로 맞추면서 그러다 보니까 용변 보는 데 저절로 다운이 됐겠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그린을 접목한 거를 꺾어서까지 그린을 해서 티하우스 문을 열 땐 그 그린을 같이 공유하고. 그러니까 저는 뭔가 포인트를 줄 때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갔을 때 창문을 열 때 볼 때 또 그곳이 나타나는 그 공간이 계속 간조되고 연속되는 걸 항상 즐겨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롯데 시그니처에 다 반영이 돼 있죠. 파머스 데디에 가면 이제 글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그리고 있는 작은 그림입니다. 그러면서 시작을 해요. 굉장히 소중해져. 제 라이프 스타일도 바꿨고 제 작업 형태도 바꿨고 지금 이 나이까지 먹고 살게 하는 하나의 큰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연이 나를 돕고 있구나 하는 지금도 연습을 해요. 제가 저희 클라이언트 뭐 제가 좀 가든도 꾸며주고 전체적인 이제 기획을 해주고 마스터 플랜을 짜는데 남의 장소 가서 연습할 수는 없잖아요. 저것도 바꾸고 싶고 또 바꿔 그래서 자꾸 주기적으로 바꿔요. 조금 더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게 조금씩 조금씩 제가 자연을 더 이해한다는 거. 특히 올가을에 진짜 그랬어요. 올가을에 농장을 가게 됐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겨울을 윈터스 가든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유럽에. 그래서 윈터스 가든을 안에 맞는 식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에버그린이 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상록인 식물들을 알아야 돼요, 가는 길 갈 때. 그 영국엔 그 캠브리지 대학에서 운영하는 윈터스 가든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 게 있는데, 물론 그런 공부도 했지만, 올가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여름에 맞춰서 많은 가든 계획을 합니다. 그때가 꽃들이 제일 풍요롭고 화려하고 가든 그러면 그 모습이기 때문에 그 올가을에 그렇지만 느꼈던 거는 아 가을의 포맷을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계획할 때는 가을색을 굉장히 넣을 것 같아요. 정경련 빌딩, 전국경제연합 빌딩 제일 꼭대기를 제가 했어요. 그게 51층 빌딩이거든요. 스카이팜이라고. 그래서 팜을 주제로 50층, 51층 전층을 제가 디자인을 했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전 보람이에요. 현장을 가보고 얘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팜을 컨셉으로 만든 거죠. 도심 한복판에 굉장히 층고가 높았어요. 이제 그 공간에 제 아는 지인이더라고요. 이건 최 선생님밖에 못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래서 가서 딱 보니까 제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약간 건방진 표현인데 고맙더라고요. 그 전화해 주신 분에게. 그래서 이건 내가 해야 되겠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실내 그린하우스 컨셉으로 파빌리온을, 대형 파빌리온을 졌죠. 3계층 높이가 오픈돼 있었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목적이자면 그게 어떤 결과가 오든간지 저는 상관 안 하고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떻든 간에 사회에 조그만 영향을 줄 거고 도움은 줄 거예요. 제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일은 하나도 없으니까. 그게 이제 주거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주거 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일을 담당하겠죠. 그게 이제 주거라는 그 라이프스타일이 인생에서 인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니까 제가 해야 될 역할은 그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도심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그런 거시적인 거는 제가 생각 못 하겠고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를 제일 잘하는 게 지금 보다 나은 사람들의 조금 더 업그레이드 하는 거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언젠가 내가 디자이너가 될 거다, 되고 싶다 이런 목표 세우지 마라. 스스로 언젠가 디자이너가 되게끔 하라. 근데 그거는 하루하루를 디자이너처럼 살아라 그래요. 매일 디자이너처럼 살아라. 그리고 디자이너인 것처럼 살고 남과 다른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해요. 약간의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게 뭔지는 어려운 거죠. 언젠가 올 이 얘기를 준비해라 해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네 얘기를 해라. 그중을 보따리라 그러는데 10년은 네가 보따리를 탁 풀었을 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말할 때가 반드시 온다. 이제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얘기를 풍부하게 준비해라가 항상 후배들이나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